우리 그리스도인 만큼 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남녀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미혼 청년들은 고독해지죠. 그리고 옆구리가 시리기 시작합니다. 미혼 청춘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주제를 차근차근 다뤄가 볼 생각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준비, 그리고 구애, 그리고 선택, 그리고 결혼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애로사원, 그리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연애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목으로 매력 있는 사람 되기 와우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연애라는 것, 뭐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또 내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연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타인이 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매력의 문제가 뭐 연애와 결혼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력이란 뭘까요? 그 매력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정의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을 가리켜서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요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내적인 요소, 그리고 외적인 요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요소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외모, 언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력에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포인트죠.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능력들, 그런 것도 매력의 요소에 분명히 들어가죠. 그 내적 요소는 뭘까요?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애, 성품이 좋은 사람 보면 또 끌리기도 하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외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첫 번째, 외모, 그리고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힘, 그리고 내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자신감, 진정성, 휴머니즘. 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외적인 요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남자는 돈의 힘이나 여성분들은 외모,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속물이 많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적인 환경 때문에 외적인 요소에 쉽게 더 빨리 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존재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내적인 요소에 더 깊고 길게 이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면 이 호감도, 매력 지수를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좀 깊게 생각해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청춘 남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외적 요소, 그런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원래 진정성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정성, 좀 자신에 대한 어떤 솔직함, 자기를 잘 오픈하는 사람,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스스로의 열려진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다시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라기보다 타인에 대한 열려진 반응을 진정성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막 진짜 자기의 못난 모습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걸 가르쳐서 진정성이라고 하면 그거는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쪽 분류는 내부 고착형, 한쪽 분류는 성장형 마인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내부 고착형은 뭐냐면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되게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포기에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부 고착형 스타일이고, 성장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변화에 민감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변화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고 늘 도전하고 늘 성장하는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고정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나는 안 돼. 자기 자신한테 되게 갇힌 프레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남 탓을 잘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 속에는 나는 변화하기 싫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변하지 않죠. 나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충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변화에 대한 무한적인 긍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정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을 또 자주 합니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이 힘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선 경청의 태도가 없는 겁니다. 성장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열려진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발 매력에 대한 내적 요인 중에 세 번째가 휴머니즘이라고 했죠. 이 휴머니즘도 사실 이 진정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매력의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선택받고 싶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고 내가 호감도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 네. 여러분들이 외적인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내적인 아름다움을, 호감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력 남녀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